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신발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리복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리복과 함께 협업하는 영상이고요. 여러분 혹시 리복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리복은 1890년도에 영국의 육상 선수인 조셉 윌리엄 포스터가 설립을 해서 운동화 및 다양한 스포츠웨어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글로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일컬어진 리복이라는 이름에서 영감을 얻어 회사명을 리복으로 했다고 해요. 리복은 무려 130년 동안이나 피트니스와 라이프스타일 이래서 정말 다양한 도전을 했는데요. 1895년 세계 최초로 스파이크 러닝화 개발을 시작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버튼을 누르면 쿠션이 부풀어 올라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는 펌프, 일명 벌집웨어로 유명한 쿠셔닝 헥사라이트, 에너지 리턴, 쿠셔닝 기능인 DMX 등 뛰어난 기술을 선보인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 브랜드예요. 그리고 잠깐 제 TMI를 하나 하자면, 리복이 여러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그중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배트멍이었어요. 스포츠 브랜드도 컬렉션과 융화돼서 디자이너 컬렉션에 오를 수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었고, 또 리복은 그 당시 다른 스포츠 브랜드랑은 다르게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그냥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발매한 마르지엘라랑 같이 콜라보한 클래식 레더 비앙케토도 굉장히 핫했었죠.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만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이 리복에서 최근 클래식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에 짠! 이 클래식 레더 레거시 제품을 발매를 했는데요. 1979년에 첫 출시된 클래식한 스니커즈 아즈텍과 1983년에 선보인 러닝화 클래식 레더를 결합한 제품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이번에 로꼬님하고 청아님이 엠버서더로 화보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매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이렇게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뉴트럴 톤과 포인트 컬러를 매치한 컬러웨이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으로 제가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을 보시면 이 미드솔이 약 3cm 정도로 신었을 때 키높이 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 토박스 부분은 격자 패턴으로 되어 있는 폴리에스터 직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얇은 느낌이라 지금부터 신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톡캡이랑 힐 부분, 신발끈 옆에도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가 들어가 있고, 신발 끈은 약간 연그레이 톤 바탕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혀 끝부분에는 리복 클래식 로고가 들어가 있고, 스펀지의 단면이 보이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로고랑 이 뒤에 있는 로고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뭔가 가죽 택 같은 게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아웃솔도 보시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웃솔이 이렇게 앞코까지 감싸주는 클래식한 느낌에 뒤꿈치도 지지대 역할을 잘 해주게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신발 안쪽이 발목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신발 두 개를 봤을 때 처음에 쉐입이 똑같아서 이 포인트 컬러만 다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미드솔 컬러도 이 화이트 제품이 더 베이지 톤이고, 또 이 아웃솔 컬러도 다르고 슈레이스 컬러도 다르고 토박스의 이 격자도 다르고, 영상으로 봤을 때도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혀탭의 소재도 다르고 옆에 달린 이 로고 컬러도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럼 사이즈는요, 저는 정 사이즈가 235인데 반업해서 240으로 부탁드려요. 살짝 넉넉해서 꽉끈하니까 딱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게 신으실 분들은 정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반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발로 한번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자켓이랑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원래 운동화에는 추리닝 코디가 국룰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자켓이랑 믹스 매치를 하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흰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신발이 또 마침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컬러라서 이렇게 같이 올 아이보리 앤 화이트 톤으로 한번 매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캡, 항공점퍼 그리고 크림진으로 한번 매치를 해줬어요. 이 신발에 있는 포인트 컬러랑 항공점퍼 컬러를 맞춰줬는데 눈치채셨나요? 이 착장에다가 이 신발을 신으니까 더 클래식한 느낌이 더해줘서 더 감성적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볼게구요 크롭티 스웨트팬츠를 함께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신발이 대체적으로 뉴트럴 톤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서 여러가지 컬러에도 잘 어울리는데 특히나 이 회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편하면서도 멋스러움을 놓치지 않는 코디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래 댓글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신발 이름과 여러분들의 발 사이즈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이 리복의 클래식 레더 레거시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업로드를 하니까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또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